어디에 항의가 나왔어? 자, 이거는 다 농담이었고요. 자, 우리 2014년 자 우리 조인성 씨 생일을 맞이해서 자 잠깐의 장난이었습니다. 자 우리 이거 무슨 맥락인데? 자, 다 같이 기쁨을 주명해 주세요. 자, 시계. 생일 축하해! 축하드려요. 콕혔어? 생일 진짜 오죠. 사랑해요. 내려. 이번 사건으로 인해 우리의 관계가 멀어진 건 아닌가 걱정되기도 하고 다들 참 뻘쭘했을 거예요. 이렇게 아시겠지만 주목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러는데 덕분에 한번 주목받아가지고 주목받는 생일을 맞이한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고 그리고 이렇게 이번 작품으로 처음 만난 스태프들도 있고 또 이렇게 한 작품을 또 같이 해서 이 작품째 만난 스태프들은 더욱더 친해져서 우리가 이런 뭐 좋은 시간이 마련된 것 같아 감사하고요. 네, 또 주연 배우로서 열심히 할게. 고마워요. 민망하든 민망해지만.